여러분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오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. 제 목회 약 50년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있어요. 그런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 중에 우리 고인 되신 임일환 권사님이 제 목회 사역 속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늘 교회에 있으면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요. 때로는 밤에도 때로는 이른 아침에도 누군가 나가본 권사님이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. 이것저것 손을 만지고 부엌도 뭐 돌아보시고 늘 그래요. 음식 찌꺼기도 분리수거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손을 대세요. 잠시도 쉬지를 않고 교회에서 틈만 나면 일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. 그 병원에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 가실 때 그날 새벽에도 교회를 나오셨어요. 이미 이 폐가 점점 망가지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콜록콜록 하면서도 끝내 새벽기도 입원하시기 전까지 나오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참 돌아보신 귀한 분인데 이제 마지막 중환자실 들어가시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몰라요. 빨리 기도해 주세요. 그래서 제가 면회는 갈 수 없고 이제 전화기로 붙들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저는 사실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. 본인은 그렇게 느꼈나 봐요.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. 물론 그 뒤에 중환자실에 가서 뭐 개인적으로 붙들고 대화도 하고 물론 말이 없죠. 그러나 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 듣는 것으로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임종을 하셨습니다. 제가 한 2년 전에 일본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광고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. 근데 언젠가 임일환 권사님과 그 남편 김영호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보고할 거리가 없어요. 너 뭐하다 왔냐? 그렇게 하나 물으시면 난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목사님 광고를 내셨는데 우리 부부가 돈은 없지만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교회에 세우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드린 헌금이 일본의 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. 바로 일본 자그마한 교회를 인수를 해서 한국교회 저희 늘사랑 지교회가 됐습니다. 이제 고인은 가셨지만 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두고두고 복음은 저 교회를 통해서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. 귀한 작품을 남기고 가셨어요.